자, 여러분들 6월 모의고사에서 우리 과학하고 기술이 결합된 요 키트 지문이 어렵다고 해서 제가 이거를 논리적으로 쉽게 읽을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중요한 거는 언제나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글을 읽는다는 것은 글쓰기 원리대로 읽는다는 것이고, 그렇게 읽게 된다는 말은 여러분이 문장에 쫓겨서 여러분이 읽는 것이 아니라 벌써 여러분이 어떤 문장이 중요하고 어떤 것이 나오고 어떻게 우리가 읽어갈지를 알면서 예측하면서 여러분이 글을 지배하면서 글을 여러분이 오히려 리드하면서 읽어갈 수 있는 거니까 이런 방법들을 익혀야 여러분들이 수능 날 아무리 어려운 과학기술 지문이 나와도 쉽게 읽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지만 설명을 드릴 때 중요한 포인트는 체인호는 어떻게 읽는구나. 어떻게가 포인트지, 각각의 뜻풀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구조를 열심히 그리고 뜻풀이를 해봤자, 그거는 이미 시험이 끝난 상태에서의 뜻풀이에 지나지 않아요. 왜 그렇게 그런 단어가 중요하고, 왜그 단어를 봤어야 되는지, 명확한 이유를 가지고 읽어야, 다음에 이 내용이 아니어도 과학기술 지문을 그런 논리대로 읽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TCC를 제가 이전에도 기술 지문 올려놨어요. CD 드라이브. 그러면 그때 제가 기술 지문은 어떻게 쓰고 어떻게 그래서 읽어야 돼? 라는 원리를 설명해 드렸을 거예요. 그 원리대로 읽는다면 여기도 똑같을 겁니다. 간단하게 다시 한번 과학기술 지문 원리 설명해 볼게요. 이거는 첫 단락에서 앞으로 전개될 내용의 범위를 말해줍니다. 전개 범위를 알려주고, 그러면 이 범위 속에서 이제 본론으로 가서는 이 전개 범위 속에서 이게 만약에 키트면 키트라는 것에 이제 전개 범위가 있겠죠. 그러면 키트의 요 범위를 알기 위해서 키트가 구성하고 있는 구성 요소들을 말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 구성 요소들이 여기에 쭉 요번엔 네 가지가 나옵니다. 무슨 패드, 무슨 패드. 그러니까 X, Y, Z, A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랬을 때이 구성 요소를 말하고 이 구성 요소들의 특성들을 가지고 이것들이 어떻게 하우, 어떻게 연결돼서 요 핵심적인 이 방식을 이끌어 가는지 이게 포인트예요. 그럼 우리는 포인트가 요거들의 각각의 특징들과 이것들이 어떻게 연결돼서 how, 어떤 방식, 방법으로 전개되는가? 그러면 글을 읽을 때 우리 포인트는 방법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읽으라고 했어요. 근데 이거 읽을 때 중요한 거는 방법을 읽을 때 우리 인과관계, 이것 때문에 이거, 이것 때문에 이거라는 인과와 더불어 크다, 작다라는 상대적 서술어라는 걸잘 보면 되는 겁니다. 또 요즘 추세가 뭐냐면 좀더 어렵게 내기 위해서 구성 요소, 이런 구성 요소가 이루어졌는데 이렇게 이루어진 구성 요소가 또두 개인 거야. 그래서 크게 말해서 이제 가의 방식과 나의 방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는 이들의 차이가 뭔지, 어차피 그 차이는 how의 차이예요. 방식의 차이가 뭔지를 생각하면서 읽어갔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좀 이따 제가 읽으면서 다 설명드리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 이 글은 기술 지문은 이렇게 전개된다라는 걸 머리에 두고 이제 제가 어떻게 읽는지 뜻풀이가 아니고 그 방식을 찾아서 따라오시고 그 방식을 토대로 여러분이 혼자 읽을 수 있는 힘을 키워가도록 하십시오. 자, 어렵지 않으니까 천천히 한번 따라와 보세요. 자, 보세요. 건강 상태를 진단하거나 범죄 현장에서 혈흔, 피의 흔적을 조사하기 위해 검사용 키트가 널리 이용된다. 여기까지 봤다면 이제 키트가 이용된다가 중요해요. 그러면 요 혈흔이나 건강 검진을 진단하는데 어떻게 이용되니? 라고 나와야 돼요. 원래대로라면. 이 글이 두 가지 오류를 범했거든요. 그건 나중에 제가 설명드릴게요. 다 읽고 나서 두 가지 논리상 오류. 그러면 어떻게 이용되니? 라고 나와야 되는데 이제 뭐가 나오냐면 뒤에 봤더니 어떻게만 생각했는데 키트 요번에는 제작이네. 근데
그 키트를, 이걸 조사하는 키트, 검사용 키트를 어떻게 만드는지가 나왔어요. 그럼 이제 만드는 방법을 찾으면 돼요. 일단은 나는 어떻게 이용되는지가 궁금했는데, 그러면 키트 제작이란 어떻게 방법? 근데 방법은 키트 제작에는 다양한 과학적 원리가 적용된다. 아, 그럼 이게 방법인 거예요? 하운 거예요? 과학적 방법으로 키트가 제작된다. 과학적 원리가 키트 제작의 핵심이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 나오는 적은 비용으로 쉽고 빠르게 정확하게 검사, 이거는 키트 제작의 원리가 아닌 거죠. 그럼 우리 머릿속에는 아, 과학적 원리가 뭐지? 이게 다시 떠올라야 돼요. 과학적 원리가 뭐야? 그럼 그거 생각하면서 읽으니까 이제 뭐예요? 자, 이러한 필요에 따라서 항원 항체 반응을 응용하여 됐어요. 그러면 응용한다는 게 how죠. 방법이잖아요.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방법이 이거란 말이죠. 응용 앞에 걸리는 아, 항원 항체 반응이라는 게 과학적 원리고 그 항원 항체 반응이 키트 제작의 원리의 핵심이네 라고 딱 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 군더더기예요. 그러면 항원 항체 반응을 응용하여 시료에 존재하는 성분을 분석하는 다양한 형태의 키트가 개발되고 있다. 그런데 항원항체 요 반응이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라는 거죠. 다양한 형태의 반응이 있다는 거죠. 그 다양한 형태에 따라서 키트도 다양하다는 거죠. 그럼 꼭 들어오는 게 다 양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건 뭐냐면 키트를 제작하는데, 잘 보세요. 아주 쉬워요. 제작하는 그 핵심 원리가 항원 항체 반응이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런 항원 항체 반응을 이용한 요 키트가 여러 종류가 있다. 다양하게 있다. 그러면 A라는 키트가 나올 수 있고 B라는 키트가 나올 수 있고 C라는 키트도 나올 수 있다예요. 그렇다면 여기 봤더니 어쨌든 공통점은 A키트든 B키트든 뭐야? 항원항체를 이용한다는 공통점은 있는 거죠. 그럼 앞으로 A키트나 B키트가 나오더라도 얘네의 포인트는 항원항체가 결합하는 그 방식의 차이가 포인트겠네 라고 벌써 예상을 해야 되고, 그리고 다양하다고 했으니까 이 방식이 두 개 이상 나오면 이거를 비교하는 문제가 꼭 나올 것이고, 또 이 두 개 이상이 나오면 이것 때문에 보기 문제가 꼭 나와서, 만약에 보기가 A키트 방식을 이야기했으면 보기를 봤던 A키트네? 그럼 A키트에 대한 핵심 내용을 물을 거라는 거죠. 그럼 벌써 우리는 여기까지만 읽어도 어떻게 글을 읽어야 되고 어떤 문제가 나올지를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다 때려치고 항원항체 반응 다양, 이 두 단어만 찾았으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읽어보면 계속 그렇죠. 그러면 항원항체 다시 설명해요. 항원항체 반응은 항원과 그 항원에만 특이적으로 반응하는 항체가 결합하는 거다. 항원항체 반응 둘이 결합하는 거다 이거죠. 항체 제조 기술이 발전하면서 휴대성이 높고 분석 시간이 짧은, 자, 휴대성이 높고 분석 시간이 짧은 측면 유동 면역 분석법을 이용한 다양한 종류의 키트가 개발되고 있다. 다양한 또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휴대성이 원래대로라면 휴대성이 어떻게 해서 높고 분석 시간이 어떻게 짧은지 이게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또 엉터리인 거예요. 글이. 뒤에 그런 얘기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글은 조금 엉터리지만 우리가 논리상으로 약간 논리가 안 맞아서 좀 가슴이 아픕니다. 항원항체 반응, 어쨌든 이것들이 다양성, 여기까지. 다양한 키트, A키트, B키트까지. 그러면 우리가 이 각각의 키트들이 앞으로 작동하는 how, 방식을 무조건 찾아야 돼. 기술이면 무조건 how, 방식을 찾아야 돼요. 그럼 이 키트가 작동하기 전에 키트의 뭐를 설명해야 돼요? 키트의 구성 요소가 꼭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키트의 구성 요소들이 꼭 나와야 되고 그 구성 요소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얘기가 그 다음에 나오겠죠. 나올 순서 이거 가지고 이거 하는 내용이 나오겠죠. 근데 그 내용이 이렇게 서로 다르다고 말하겠죠. 벌써 다 예측이 되죠.
그럼 그 다음 이거 가볼게요. 논리가 명확하죠. 글이 조금 잘못 썼지만. 자, 봅니다. 자, 키트를 이용하면 키트에 나타나는 선을 통해 액상의 시료에 검출하고자 하는 목표 성분의 유무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제 그 특성을 말하는 거예요. 아, 키트에 선이 있대. 키트라는 그 기구에 혈흔을 검사하는 키트에 선이 있는데 이 선을 통해서 액상 시료에서 검출하고자 하는 목표 성분의 유무, 우리가 목표하는 성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간편하게 설명할 수 있대요. 찾을 수 있대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도 되지만 설명해 볼게요. 설명이 중요한 게 아니야. 수능 날에 이거 안 떠오르거든요. 그러면 자, 키트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선이 있나 봐. 몇 개 있는지 모르겠어. 그럼 여기에 액상으로 된 어떤, 쉽게 말하면 액체를 여기에 떨어뜨려. 그럼 액체를 떨어뜨렸을 때 이 액체 속에 우리가 원하는, 예를 들어서 X라는 세균이 있는지를 찾아봐야 되겠어. 그래서 이 액상, 이 X라는 세균이 있는지 혹시 의심이 돼서 여기에 액상을 떨어뜨리면 쭉 얘가 반응을 해서 이 선에 어떠한 색깔이 나타나든 뭐가 나타나든 이거가 나타나면 뭐 세균이 있다 없다를 검사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궁금한 게 이거 어떻게 찾아내기 위한 구성 요소가 나와야 돼. 봐. 그러면 이 키트는 가로로 긴 납작한 막대 모양인데, 가로로 긴 막대 모양이라는 건 이렇게 몰라도 돼. 그냥 눈에 들어오는 건 가로로 긴 납작한 막대 모양이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이거죠. 시로패드, 결합패드, 반응막, 흡수패드가 순서대로 나란히 배열된 구조 구성 요소를 말한 거죠. 딱 나올 차례가 된 거예요. 그럼 벌써 구조가 이제 키트에, 잘 보세요. 아주 쉬워요. 키트의 구성 요소, 키트라는 제품의 구성 요소가 네 가지가 있다. 근데 그 네 가지가 순서라고 했으니까, 가로라고 했으니까 시료, 가로로 갑니다. 시료 패드, 그 다음에 가로로 결합 패드, 가로로 갑니다. 그 다음이 반응막, 그 다음이 흡수 패드라고 돼 있단 말이죠. 그냥 이렇게 가로로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로로 만들어졌다. 그럼 왜 가로라는 게 중요하냐? 이게 또 중요해요. 과학을 읽을 땐 가로, 세로 이런 게 보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로기 때문에 이거 봅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면 각각의 특징들을 말할 것이고 이것들의 how, 서로 작동하는 걸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머릿속에는 그 작동이 순서대로 말을 하되 그 작동은 항원 항체와 관련돼 있어야 돼요. 자, 이제 시로패드부터 설명해야 되겠죠. 얘부터 설명을 합니다. 우린 지금 뭐하냐면 뜻풀이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글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순서를 벌써 알고 읽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 특성, 얘 특성, 얘 특성, 얘 특성. 그러면 시로패드로 흡수된 시료는, 아, 그럼 시로패드가 하는 역할은 여기에 액상 시료를 넣으면 여기가 흡수하는 거죠. 시료를, 어떤 그 물질을, 액체를 흡수하는 거죠. 시료는 결합패드에서 복합체와 함께 반응막을 지나 여분의 시료가 흡수되는 흡수패드로 이동한다. 그러면 결합패드에는 뭐가 있고, 여기 봤더니 복합체라는 게 있고, 그럼 여기에 있는 액상과 흡수됐어. 그럼 흡수돼서 얘가 여기로 와. 여기에 와서 결합체에 있는 복합체란 애랑 함께 결합이 돼서 액상 시료가 누구한테로 지나가? 다음 단계 가로니까 반응막으로 가, 이런 얘기죠. 반응막을 지나 여분의 시료가 흡수되는, 여기도 흡수, 흡수패드로 흡수되어 가, 이런 얘기죠. 이렇게. 그러면 순서, 그러면 여기는 순서, 액상을 흡수해 처음 시작, 여기 결합패드에는 복합체란 애가 있어. 그러면 걔랑 결합해서 여기까지 지나가. 그런 다음에 여기로 와, 이렇게 됐단 말이죠. 자, 그럼 이제 다시 잘 보세요. 그런데 결합패드에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갑자기
이네 가지 중에 갑자기 결합 패드부터 설명을 해. 원래대로라면 얘를 설명해야 되는데 순서상 다시 부연해야 되는데 얘를 얘기한다는 건 얘가 지금 이 구성 요소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는 정확히 말하면 이 가운데에 결합 패드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결합 패드에 있는 복합체는 금나노 입자나 또는 형광, 비드 등의 표지 물질에 특정 물질이 붙어서 이루어진다. 다시 구성 요소. 그러면 얘만 볼게요. 얘 어렵지 않아요? 결합 패드에서의 다시 복합체라는 애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복합체 N은 우리 금 나노 입자 또는 형광이라고 할게요. 형광 물질이 있는 바로 표지 물질하고 여기에 플러스 바로 특정 물질이 붙는다. 이 특정 물질은 몰라. 뭔지 모르는데 이렇게 두 개가 결합된 것이 복합체다라고 다시 더 심화해서 복합체를 설명하는 거죠. 이게 그만큼 앞으로 글의 전개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따로 떼서 얘를 먼저 강조하고 있는 거라는 거 알아둬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머릿속에 이게 팍 꽂혀야 되는 거예요. 아, 이거랑 이거 구분해야 돼요. 분명히 표지 물질하고 특정 물질은 다르잖아요. X와 Y가 결합했다잖아요. 그러면 요두 개를 분명히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요거가 그다음 반응망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또 나오겠죠. 뭐가 나올지 벌써 알아야 되고 어떤 단어를 봐야 될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쉽습니다, 이거. 자, 그다음. 자, 그래서 봅니다. 그래서 봤더니 표지 물질은 발색 반응에 그럼 얘또 설명하죠? 이게 수능 스타일이에요, 요즘.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 요거 다시 이거 설명하죠. 표지 물질은 이제 발색 색깔을 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형광에 초점 맞췄어요. 색깔을 내는 거야, 발색. 그럼 얘는 뭐야? 이런 얘기지. 색깔을 내는데 이 표지 물질에 붙어 있는 이제 이거 설명해야죠. 논리상 특정 물질은 키트 방식에 따라 종류가 다르다. 이건 뭔지 모르겠지만 또 이거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키트 방식에 따라 다르단 말은 우리 뒤에 바로 만약에 두 가지 방식이 있었죠. 그렇다면 미리 가보면 자, 벌써 직접 방식과 경쟁 방식이 있었죠. 그러면 우리가 직접 방식과 잘 보세요. 또 경쟁 방식 두 개네? 그러면 둘의 차이가 뭐지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 둘의 차이점이 하나가 뭐야? 여기에 결합하는 특정 물질이 다르다는 게딱 눈에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미리 말한다면 나중에 직접 물질에는 요 특정 물질이 항체라는 거고, 요 경쟁에서의 특정 물질은 바로 본인이 찾고자 하는, 바로 찾고자 하는 그런 물질인 거죠. 찾고자 하는. 시료에서 찾고자 하는 물질인 거죠. 그러니까 서로 이게 둘이 다르기 때문에, 아, 시험 문제의 포인트는 얘 둘이 차이가 다르다는 게 포인트구나라고 또 머리에 두고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린 벌써 뭐가 나올지를 읽으면서 예측하면서 이게 왜 중요한지를 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자, 이게 그래서 그냥 나오는 문장이 아니라는 걸 이해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한 가지 목표 성분을 검출하는 키트의 반응, 이제 반응막이 나오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뭘 설명했냐면, 앞에서 이제 결합체까지 설명했단 말이에요. 결합에 대해서. 그 다음 이어지는 게 반응막이었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제 이 반응막의 역할을 이제 설명할 거란 말이죠. 여기에서는 다시 우리가 표지 물질하고 특정 물질이었죠. 이게 다시 두 가지로 다르다고 했죠. 그럼 그 다음에 얘네들이 어떻게 반응막, 또 어떻게가 나와야 되는 거죠. 보세요. 자, 반응막에는 요거 항체들이 띠 모양으로 두 가닥 고정되어 있는데 그중 시료 패드와 가까운 쪽에 있는 가닥이 검사선이고 가까운 쪽 시료 패드와 다른 가닥은 표준선이다. 그럼 이것도 또 요즘 특징이죠. 다시 반응막에는 얘네는 항체가 있는데 반응막.
우리 머릿속에는 지금 구성 요소를 말하고 있지만 나중에는 항원 항체 결합의 방식이라는 걸 머리에 계속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눈에 확 들어와야 돼. 반응막에는 항체가 있네. 근데 항체가 있는데 반응막에는 다시 두 가지가 있단 말이죠. 자, 라인이 선이 두 개가 있는데 순서로 얘는 뭐고? 검사선의 라인이고 얘는 표준선의 라인이란 말이죠. 왜 이렇게 써야 돼요? 지금 가로로 있다고 했어요. 가로로 있는데 왼쪽에 이 검사선이 이쪽에 가로로 본다면 왼쪽에 있는 시루페드와 좀 더 가까운 거죠. 얘는 그럼 나머지죠. 그러니까 앞에 이게 검사선이 먼저 와야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가까운 시루페드와 가깝다는 말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검사선 뒤에 것이 표준선이라는 거죠. 그럼 또 둘의 기능의 차이가 뭐지를 또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자, 계속 두 개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정리해 볼게요. 이렇게. 자, 반응막도 두 개네. 근데 반응막의 핵심은 여기에 항체가 있다는 것이네. 근데 다시 여기는 라인 두 가지가 있는데 검사선이 앞에 있는 부분이고 이어지는 뒷부분이 가로니까 표준선이네. 또 둘의 차이는 뭘까 이렇게 되는 거죠. 둘의 공통점은 항체고요. 자, 그래서 표지 물질이 검사선이나 표준선에 놓이면 발색 반응에 의해 반응선이 나타난다. 그러면 여기에 표지 물질, 특히 표지가 우리가 아까 형광이었잖아요. 그럼 얘네가 이제 뭐야? 얘네한테 검사선에 와서 닿든지 얘가 와서 표준선에 와오면 그 순간 표지 물질이기 때문에 이제 발색. 이때 반응막에 검사선이나 표준선에 색깔이 들어온다는 거죠. 발색 된다는 거죠. 논리가. 자, 순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게 중요하진 않아. 여기는 각각 특징인 거고요. 우리는 하우를 생각해야 되고 항원과 항체의 반응이 핵심이어야 돼. 아직 그게 안 나왔어. 자, 그래서 검사선이 발색되어 나타나는 반응선을 통해서 목표 성분의 유무를 판정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색깔이 빛이 들어왔네. 그러면 내가 찾고 싶은 아까 시료에서 내가 찾고 싶은 어떤 세균이 있었네. 불이 안 들어왔네. 그럼 내가 찾고 싶은 세균이 그 시료의 물질의 액상에 없었네. 이렇게 되는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표준선이 발생된 반응선이 검사선이 발생되어 목표는 6분이고 표준선이 발생된 반응선이 나타나면 검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 그럼 자 다시 한번 여기 검사선에 빛이 들어오면 내가 찾고 있는 세균이든 뭐든 그 물질이 있는지 없는지 유무고 표준선에 불이 들어왔을 때는 이 네 단계 과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아닌지를 판단해 주는 거라는 거죠. 그럼 이때 표준선은 그 내가 찾고 있는 세균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와는 상관이 없는 거죠.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의 유무를 얘기하는 거지 우리가 찾고 싶은 물질이 있는지 없는지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라는 것도 이해해야 되죠. 둘의 차이점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두 개니까 그걸 안 보고 읽으면 또 제대로 읽은 게 아닌 거죠. 자, 그래서 키트는 주로 직접 방식 또는 경쟁 방식으로 제작되는데 잘 보세요. 그러면 다시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 왔어. 이거를 전제로 키트인데 머릿속에 키트 구성 요소 중에서 핵심 결합체 중에서도 이제 표지 물질과 우리 특정 물질 이거 얘네가 반응막에 있는 검사 표준 얘네 항체 요거를 가지고 이제 동일한 방식으로 두 가지 이 범위 속에서 직접 방식은 어떻게 그리고 경쟁 방식은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럼 앞에서 우리가 말했단 말이요. 여기에 특정 물질이 다르다고 이 방식에 따라서. 그럼 우리 머릿속에는 가장 중요한 건 요 특징 물질이 어떻게 다르냐죠. 둘이. 또 한 가지는 무조건 뭐다? 이 키트에는 지금 항원과 항
체결합이란 말이죠. 그러면 여기는 항체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거나 또는 앞에 시작하는 시로패드 여기는 항원이 될 수 있단 말이죠.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자 항원항체 결합을 또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볼게요. 자 제작되는 방식에 따라 검사선의 발생 여부가 의미하는 바가 다르다. 이것도 중요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기에 만약에 직접 방식에서 만약에 반응막에 검사선에 색이 나왔다. 색이 비춰졌을 때 얘는 그 우리가 찾고자 하는 물질이 있었다. 만약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만약에 검사선이 색이 바랬다면 의미가 다르려면 여기는 우리가 찾고 있는 것이 없다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둘이 요거 다르다는 걸 이해해야 돼요. 문제는 내진 않았지만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보세요. 이제 자, 직접 방식의 복합체에 포함된 이제 핵심이잖아요. 직접 방식의 복합체에 해당한 특정 물질은 아까 미리 예상한 거 특정 물질은 목표 성분에 결합할 수 있는 항체이다죠. 시료의 목표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면 목표 성분은 이 항체와 1차적으로 항원항체니까 그 목표 성분은 항원이 되는 거죠. 항원은 목표 성분은 이 특정 물질에 포함되는 항체와 1차적으로 결합하고 이후 검사선에도 항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검사선에 고정된 항체와 또 결합하는 거죠. 해볼게요. 순서상 우리가 이제 방식, 직접 방식 똑같이 해볼게요. 하우, 시료 머릿속에는 항원, 항체 결합을 머리에 두고 있고요. 근데 포인트는 이제 특정 물질이 다르다고 했어요. 이것만 머리에 두고 읽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료, 그 다음이 결합. 이 결합은 다시 두 종류, 표지와 특정 물질. 얘네들이 이제 반응막에 검사선 그리고 표준선. 근데 여기에는 이미 항체. 잘 보세요. 그런데 이제 직접 방식에는 뭐라고요? 여기 시료에 있는 바로 목표 성분이 뭐 이 특정 물질이 바로 항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시료에 있는 액상 물질이 찾는 물질 우리는 항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원리가 항원과 항체는 결합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열항 1차적으로 결합해야 된단 말이에요. 1차적으로 결합한 다음에 뭐 한다는 거예요? 다시 얘네가 누구랑 결국 얘랑은 또 결합을 해야 되는 거죠. 항체니까 얘가 또 얘랑 결합하면서 얘랑 같이 왔기 때문에 얘 표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검사선의 색을 띄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색을 띄었다는 말은 아 결국은 여기에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 물질이 존재하는 거구나 라고 의미를 해석한다는 거죠. 됐습니까? 쉽죠? 이거 보세요. 따라서 검사선이 발색되면 시료에서 목표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판정한다는 거죠. 한편 이제 경쟁 방식에서는 아까 말했어요. 중요한 게 복합체에 포함된 특정 물질은 이게 바로 뭐냐면 목표 성분에 대한 항체가 아니라 목표 성분 그 자체이다. 이게 차이점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대로 가볼게요. 그대로. 자,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제 경쟁 방식은 이 시료 역시 항원 그 물체인데 중요한 건 이 결합 패드에 요 특정 물질이 직접은 항체였다면 이때 특정 물질은 바로 요 항원 물체란 말이에요. 그 물질 그 자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항원과 항원끼리는 결합할 수가 없어요. 이제 여기 항체랑 반응해야 되겠죠. 여기로 오는 거죠. 여기는 항체가 여기에 있는 거죠. 검사선에 이렇게. 쉽습니다. 잘 보세요. 그럼 보세요. 자, 있으면 시료의 목표. 그러니까 이게
이 둘의 차이라는 게 눈에 확 들어와야 되는 거죠. 이 차이가 특정 물질은 항원, 이 물질 그 자체. 여기에 직접 방식은 이 특정 물질이 항체, 이게 다른 거죠. 그럼 얘는 결합 못하겠죠. 얘랑 결합해야 되는 거죠. 보세요. 그럼 끝난 거죠. 시료의 목표 성분과 복합체의 목표 성분이 서로 검사선의 항체와 서로 항체와 결합. 검사선의 항체와 결합. 이게 핵심이에요. 계속. 결합하려 경쟁한다. 이때 시료의 목표 성분이 충분히 많으면, 존재하면, 목표 우리가 찾는 그 세균이 시료에 들어있으면 시료의 목표 성분은 복합체의 목표 성분이 검사선의 항체와 결합하는 것을 뭐 방해해서 색이 발색되지 않는다죠. 자, 아주 쉽습니다. 잘 보세요. 그러면 얘가 지금 얘도 항원이고 얘도 항원이다 보니 무조건 원리 항체와 결합해야 돼. 얘도 결합하려고 하고 얘도 결합하려고 서로 경쟁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찾는 이 시료에 항원이라는 물질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 그래서 얘를 이겨. 그럼 얘가 지금 얘랑 결합 못하고 얘만 결합해. 그러면 얘가 지금 못 온다는 것은 특정 물질뿐만 아니라 여기는 뭐도 있어? 표지 물질도 같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표지 물질은 무조건 색깔을 바라는 역할을 한단 말이야. 근데 얘가 한 덩어리야. 얘가 와서 얘랑 결합해야 되는데 얘가 결합을 못하겠잖아. 그럼 이 항체랑 결합하는 건 결국 얘지. 얘네가 결합을 못하니까 여기 검사선에 불이 들어오지 않겠지. 발색되지 않겠지. 왜? 이 덩어리가 결합하지 못했으니까. 이것은 빛을 바라는 거란 말이야. 빛을 바라는 거. 근데 표지, 형광물질이 결합 못했기 때문에 불이 들어오지 않아. 그럼 불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건 얘가 넘친다는 거잖아. 이 시료에 우리가 찾는 항원에 그 물질이 찾는 물질이 많다는 거지. 그럼 여기는 반대로 색이 발생됐을 때 우리가 찾는 물질이 존재한다는 의미라면 여기는 봤더니 뭐 빛이 들어오지 않을 때 색이 발현되지 않을 때가 우리가 찾는 물질이 존재하는 거지. 이 항원에 우리가 찾는 있는 물질이 존재하는 거지. 이 구조를 이해했어야 된단 말이야. 쉽습니다. 자, 그래서 직접 방식은 어떤 것들을 검사하냐면 세균이나 분자량이 큰 단백질을 검출할 때 이용하고 하면 됐네. 그러면 얘는 큰 단백질을 검사, 큰 세균, 큰 분자들. 그럼 여기는 안 봐도 작은 분자들을 검사할 때. 그럼 여기 큰 건 대표적인 게 세균이란 말이죠. 이렇게. 그럼 이 두 개가 비교가 돼야 되는데 how란 말이야. 어떻게 다시 항원항체가 결합하니? 아, 결합하는 방식은 이 특정 물질이 다르다고 했는데 특정 물질의 항체가 있었기 때문에 결합 먼저 하고 얘랑도 결합을 해. 그러면 이때 결합할 수 있는 얘의 표지 물질이 있기 때문에 빛을 발해. 여기는 항원과 항체에서 서로 항원이라서 싸워. 얘랑 붙으려고. 근데 얘가 이겼어. 그러면 얘 항원에 있는 표지도 같이 못 왔어. 그러면 빛을 못 발해. 그러나 우리가 찾는 항원이라는 물질이 많다는 뜻이야. 빛이 없으면. 이 의미가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자, 한편 검사용 키트는 휴대성과 신속성 외에 정확성도 중요하다. 이 글을 잘못 쓴 거죠. 왜냐하면 그래서 이런 문장을 쓰려면 앞에 내용이 휴대성과 신속성을 강조하고 왜 휴대하기 좋은지 왜 신속성인지를 얘기했어야 돼요. 이거 외에 이런 말은 앞에 이런 거 보여줬어. 그래서 이번에는 정확성을 이야기할게 이거였는데 앞에 이 내용은 안 나왔어요. 앞에는 두 가지 키트가 어떻게 다르게 다른 원리로 적용되는지를 물어본 거지 이거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이런 것도 글 잘못 쓴 겁니다. 어쨌든 이제는 정확성을 그러면 측정해야 돼. 그럼 우린 궁금해. 앞으로는 그러면 어떻게지? 또 기술 질문이니까 정확성을 어떻게 측정해? 이거를 어떻게 측정해? 그럼 또 어떻게 해당하는 걸 찾으면 되는 거죠. 키트의 정확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키트를 이용해 여러 번 검사. 포인트는 검사를 여러 번 한다. 그 결과를 분석한다. 키트가 시료에 목표 성분이 들어있다고 일단은 판정했어. 판정하면 이를 양성이라고 한다. 자, 여러 번 했는데
키트로 실험을 여러 번 했는데, 야, 네가 찾고 있는 목표 성분이 있어 라고 한다면 판정하면 우리는 양성이라고 해. 있는 거, 이게 있다라고 판정할 때는 양성 반응. 이때 시료에 목표 성분이 그래서 있다고 해서 실제로 검사해봤더니 있네? 실제로 존재하면 그 양성 중에서도 이제 실제로 존재하면 진, 참진짜, 진양성. 그럼 이렇게 말했다는 말은 있다고 해서 봤더니 없어, 거짓말이야. 실제로 없어? 그럼 위, 거짓 위자, 위양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논리로, 똑같은 논리로 이제 뭐가 나와야 돼? 자, 목표 성분이 없다고, 야, 우리가 찾는 세균이 없어 거기에. 그럴 때는 이걸 뭐라고 해? 없으니까 음성이라고 해. 그럼 논리 그대로 없다고 해가지고 야 세균 없어 라고 실제 뜯어봤더니 실제로 없네? 정말? 그러면 진짜로 없네? 진음성. 논리 똑같은 거야. 자, 없다고 해서 뜯어봤더니 반대로 존재하네? 오히려? 얘 거짓말했네? 없다고 해놓고. 그러면 위음성이라고 말해야 된다는 거죠. 논리관계로 정리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빨리 볼게요. 시료의 목표 성분이 없다면 위양성이라고 한다. 반대로 키트가 시료에 목표 성분이 들어있지 않다고 판정하면 들어있지 않다? 음성이라고 하고 실제로 목표 성분이 들어있지 않다? 그러면 진음성이라고 하고 근데 목표 성분이 반대로 있다? 위음성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쉽게 논리를 찾아갔죠? 여러 번의 검사 결과를 통해 키트에 정확도를 구하는데 정확도란 다시 또 나온 게 정확도란, 정확성이란 민감도와 특이도 다시 또 두 개네? 그럼 또 이들의 차이는 뭐야? 라고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정확도는 이건데 다시 또 정확도는 또 두 개 나눠서 정리하면 돼요. 두 개 나오면. 그러면 정확도는 다시 민감도하고 특이도다. 그럼 얘는 또 둘이 뭐가 달라? 또 둘의 차이. 이 차이를 말할 때도 앞에 이게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차이도 진양, 위양, 진음, 이음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보세요. 민감도는 시료의 목표 성분이 존재하는 경우에 대해서 키트가 이를 양성으로 판정하는 비율. 그럼 민감도라는 건 뭐와 관련되어 있냐면 양성으로 판정하는 거. 그럼 됐네? 그럼 특이도는 음성으로 판정하는 경우이겠네. 됐죠? 그래서 특이도는 시료의 목표 성분이 없는 경우, 즉 음성으로 판정하는 비율이다. 민감도와 특이도가 요거 모두 높아야 정확도가 높은 키트가 가장 이상적이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민감도 특이도를 잘 고려해서 키트를 선택해야 한다라고 돼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다 읽었습니다. 특히 어려운 거 없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문제, 보기 문제 하나만 간단하게 볼게요. 자, 요것도 하나 볼게요. 36번 보면 기역과 니은. 기역은 직접 방식이고 니은은 바로 뭐 경쟁 방식이었어요. 요 문제 낼 수밖에 없어. 시루에 들어있는 목표 성분은 검사선에 도달하기 이전에 항체와 결합하게끔 이거죠. 그럼 이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또 핵심 이걸 물어본 거예요. 기역과 니은은 결국 뭘 물어봤냐면 기역, 결국은 기역이 무슨 방식? 직접 방식, 니은이 경쟁이죠. 그러면 기역은 직접 방식, 니은은 경쟁 방식의 차이가 뭐였죠? 결합체에 있는 특정 물질이 항체. 여기는 그 특정 물질이 목표 물질 찾고자 하는 거. 얘네들이 다시 검사선이 뒤에 있죠. 얘네 항체와 결합 이렇게 된 거지. 그러면 기역은 니은과 달리 시료에 들어있는 목표 성분은 검사선에 도달하기 전에 이미 여기 이게 전인 거죠. 이 전에 이 시료 애들이 얘네랑 이 항체랑 결합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다음에 그 다음이 얘네죠. 근데 얘네들은 뭐야? 여기에 항체가 없으니까 얘랑 바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이 1번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이거 쉬울 거고 이 38번도 핵심이 보기 문제가 나왔다. 그럼 보기 문제라는 것은
보기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읽어보고 이 두 가지 방식 중에 두 가지 방식 나오면 보기 아무를 수가 없어요. 어디에 속하는 거지를 찾아보라는 거죠. 딱 봤더니 뭐 살모넬라 균은 집단 식중독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병원성 새 균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아까 분자가 큰 것이 바로 직접 방식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직접 방식, 기역 직접 방식을 이용한 것은 세균 같은 큰 분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또 핵심은? 또 핵심은 이 직접 방식은 결합체에서 또 그 얘기. 특정 물질이 뭐다? 항체다라는 거죠. 그러면 살모넬라 균은 우리가 찾고 싶은 균이란 말이에요. 기존의 살모넬라 균 분석법은 정확도는 높으나 시간이 오래 걸렸단 말이죠. 그래서 살모넬라 균은 감염 속도가 빠름으로 다량의 시료 중에서 오염이 의심되는 시료부터 신속하게 골라낸 후에 이 시료만을 대상으로 더 정확한 방법으로 분석하여 오염력을 확정짓는 것이 효과적이다. 무슨 소리야? 이 말은 이 시료 중에서 살모넬라 균이 있는지를 빨리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시료 중에서 살모넬라의 균이 있는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얘를 찾는 방법이 세균이기 때문에 뭐야? 특정 물질에 항체를 넣어서 시료는 항원이죠. 항원에 살모균이 있는지 그래서 뭐 결합체에 있는 특정 물질과 결합하게 해야 되는 거죠. 됐죠? 그럼 쭉 됐어. 그러면 답이 적절하지 않은 거는 아주 쉽게 2번이 되는 거죠. A의 결합패드에는 이 보기 결합패드에는 표지 물질에 살모넬라 균이 붙어 있는 복합체 이거는 찾고 있는 균이죠. 목표 물질이죠. 그럼 이거는 뭡니까? 요거는 바로 뭐 경쟁 방식이죠. 경쟁 방식에는 다시 해볼게요. 경쟁 방식에는 특정 물질에 뭐가 들어있다? 항체가 아니고 바로 목표 물질이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그 목표 물질이 바로 살모넬라 균이죠. 살균이죠. 그럼 이 균이 들어있어야 되는 거. 요거는 경쟁 방식이고 지금 보기에서는 균을 찾는 거니까 직접 방식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직접 방식에는 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항체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잘못 말한 거죠. 그래서 너무 쉽게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과학기술지문 앞에 주어진 how의 범위를 가지고 어떻게 구성요소가 나오고 구성요소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찾는 게 바로 기술을 쉽게 이해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보고 이렇게 구조로 읽는 연습을 꾸준히 하면 여러분 모두 다 과학기술 쉽게 정복할 수 있을 겁니다.